네, 31번. 자, 음악 속에 남아있는 사냥의 유산. 그럼 유산은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과거.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간상의 순서로 유산이라 나왔는데, 뭐, 기원, 뭐, 유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냥이 이제 유래고요. 그 다음에 음악. 음악에 뭐가 돼 있었어? 악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바이올린은 이제 활 같은 거고, 네? 예, 북 같은 거는 이제 전쟁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심지어 가장 훌륭한 그 교향 악단도 이거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로 수식해야 돼? 형용사로 수식해줘야죠.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 인스티튜션스 음악 단체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교향 악단도 자신의 DNA 속에 가로 묶어주세요. 이 부분은 중간에 장소를 나타내는 이제 그 부사구가 삽입된 거고요. 자, 빈칸 주제가 여러분, 빈칸 문제가 헌트였죠. 그래서 뭐라는 그 유산을 지닌다? 자신의 유전자 속에 사냥의 유산을 자신의 DNA에 지니고 있다 이거죠. 이거요? 사냥의 유산. 유산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과거 그 사람들에게도 받아야겠죠.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악기입니다.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비 트레이스 백투 거슬러 올라가질 수 있다. 그래서 투담에 거슬러 올라가지다니까 미래로 가니 과거로 가니 백이니까 과거로 가 미래로 가 과거. 그래서 여기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질 수 있는데 지금 대열에 답이 좋고 대열가 악기예요, 악기. 즉, 어서요. 즉, 대시에다 붙였고, 대시는 수학교로 는입니다, 는. 자, 즉, 초창기, 뭐는? 형태의 악기들은 이거죠. 대역 악기를 쓰니까 만들어졌다. Either A or B. 자, 뭐로부터? 동물로부터 만들어졌거나. 자, 여러분, Either A or B 무슨 구조? 병렬 구조니까 여러분, 여기 from, 아, 근데 from이 생략해버렸네. 참, 기껏했더니 생략됐네. 자, 생략됐죠, 여러분? 그래서 써요. 그, 뭐로부터 만들어졌죠, 악기가? 뿔, 그쵸? 하이드는 가죽이고, 겉은 내장이죠. 뭐, 그줄 같은 거.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무기들로부터 만들어졌다 이거죠. 뭐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된. bring under control, 통제하다, 잡다 이 뜻이죠. 자, 우리가 그 역사, 이러한 역사를 듣는 것은 틀린 건가? 뭐에 대한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역사에서 자, 그래서 음악이라는 그 자체의 역사에서 이런 역사를 듣는 거. 그래서 이런 역사가 뭐예요? 음악의 기원은 뭐다? 사냥이다. 그쵸? 좀 급진적이잖아요? 자, 어떤 형태로?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당당함 속에서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공격성 있죠? 뭐할때 공격하죠, 여러분? 사냥할 때 공격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냥할 때, 그, 좀 약간 수줍어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죠. 근데 이게 사냥에서도 그렇긴 한데, 어디에서도 빰빰빰빰, 막, 빠바밤 해가지고, 교향악단에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잠자는데 클래식 틀면 좀 짜증나잖아요. 갑자기 공격 들어오니까. 이해가? 그래서 그러한 교향악단의 여기에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말이 틀린 걸까?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했지만 결국 내 말이 좀 틀린 건가? 좀 억진가? 이렇게 대묻고 있어요. 이해가? 네, 그래서 좀 오바냐?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좀뭐 억지 부리는 걸까? 이런 식으로 뭔가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자, 그럼 여기도 보듯이 교향악단에서 기념비적인 교향악단 곡들에서 교향곡에서 뭔가 강력한 공격성이 느껴지고 뭔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당당함이 있는데 이러한 그 음악 그 자체에서 이와 같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다? 사냥에서부터 유래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말하고 듣는다면 내가 억지 부리는 걸까? 됐. 그러한 교향곡들은 뭐의 핵심을 갖고 있다? 이거 레파토리에다 밑줄고 써요. 목록이에요, 목록. 여러분 그 유명한 곡들 몇개 있잖아요. 여러분이 피아노 배울 때꼭뭐 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레파토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는 꼭 뭐가 느껴지더라? 핵심적인 그 음악 목록이라 쓰세요. 레파토리는 음악 목록입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교향악단의 음악 목록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교향곡들에서 공격성과 당당함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로 사냥에서부터 유래했다. 히스토리에다 붙였고, 히스토리에다 유래, 뭐 기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러한 기원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내가 억지일까? 이렇게 대묻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레파토리에 나오시는 분들, 베토벤, 그쵸? 자, 이러한 위대한 작곡들을 들으면서 나는 쉽게 써먼에다 붙였고 소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밴드는 물입니다, 물이. 그래서 동물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소리를 사용하면서 뭐의 지배의 이제 원천이자 상징으로서. 그래서 여기 지배라고 나왔는데 뭐 지배라고 해도 되고요. 뭐 우세함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냥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전쟁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결국 내가 압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한 어떤 우세함의 상징과 원천으로서 소리를 사용하는 밴드의 이미지가 야생 원시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거죠. 뭐로써 애심 이거는 뭐 수학교로 능이저든 동격이죠. 자, 그래서 뭔가 그 공격적인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얘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에요? 사냥감들을 공격하기 위한 힘이죠. 그래서 사냥도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활 같은 거는 이제 바이올린 뭐현 같은 거, 현악기 정도로 쓰이는 거고 가죽은 북 같은 걸로 쓰였겠죠. 자, 그 생존을 위한 인간의 두뇌 진화, 그쵸? 두뇌 진화했다 이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 진화 나오면요 생존 적응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화는 생존 적응이다 이거죠. 뭐 적응이 안 났네요. 적응. 근데 여러분 그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애네는 그 예측 못한 사건들을 기억하도록 진화해 왔다. 왜냐하면 생존이 원인을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원인을 인식하고 뭐를 예측해야 돼 얘들아? 결과를 예측해야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간 능력을 잘할수록 생존이 이제 달려있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사건을 예측을 잘하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원과 언어도 덧붙여놓고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별개의 것이란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의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예상된 거야? 예측하지 못한 거야? 그쵸? 예측 못한 새로운이죠? 새로운? 그래서 뭔가 하나를 예상했는데 또 다른 반전이 있으면 그 특이함, 그 새로움은요. 결국 흥미로울 거고 우리 뇌에 그에 따라서 기억되고 입력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거에 좀더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자극을 많이 받더라. 왜?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자, 신경학자와 이 교사인 이두 가지 역할을 하신 이분은 주장해왔다. 아, 그 교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실에서의 놀라움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 있는. 얘가? 그래서 뇌 자극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예측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면 뭐를 통해서 이게 실연이 아니라 야 이게 뭐냐 실연 뭐 헤어졌어요? 시연이죠 여러분 시연 네 시연입니다. 뭔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헤어진 거 아니고요. 시연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죠. 자 혹은 예측하지 못한 열정이죠. 선생님이 갑자기 뭐 열정스럽게 수업을 해요. 한번 해볼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 열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뭐 하게 되면 노출된다면 여러분 원장님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새롭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그들은 훨씬 더 커넥트, 뭘 가능성이 높다? 그 정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뒤따라 나오는 뒤따라 나오는 내용 정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수업 내용에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입력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인간은 뭐에 집중하니까? 새로운 거에 집중하니까. 그쵸? 반전에 집중하니까. 네? 자, 이 사람은 썼다.
그 능동적인 수업에서의 발견을 장려시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능동적인 발견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뭐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놀라움이에요. 발견에다 붙였고 놀라움이죠. 놀라움. 그래서 적극적으로 놀라움을 가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에 뭐하게 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고, 자, 그리고 심표 ing 결국 그 작동하는 기억을 넘어 전두엽에서 뭐하게 하게 한다? 처리되게 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작동 기억이랑 기억, 그러니까 작동 기억에다 붙였고, 이건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 장기 기억도 따로 있어요. 장기 기억도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기 기억력이 전두엽에서 프론털 앞쪽 그 뇌란 뜻이야. 그래서 앞쪽 뇌에서 처리되도록 하게 한다 이거죠. 자, 문제 나갑니다. 이시 가리킨 게 뭘까요? 100점. 새로운 정보가 단기 기억을 그럼 밑에 나왔네. 자, 단기 기억을 넘어서 전두엽에서 처리되게 하게 한다 이거죠. 위치에다 붙였고, 위치는 뭐 가리켜요? 그쵸. 전두엽은 아주 고도의 인지적 처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디보티드 영역인데, 그럼 뭔가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야. 얘가 단기 기억에 머물지 않고, 얘가 이 녀석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친구와 새로운 정보를 뭐 하게 되면? 상호작용하게 되면. 얘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끼리 무언가 주고받을 때 여기에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두엽에서. 자, preference에다 붙였고, 선호라고도 해도 되고요. 선택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뭐를 선택한다? 새로움을 선택시키죠? 그래서 뭔가 새로움에 대한 우리의 뇌의 선호, 좋아, 우리의 뇌는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를 준비시킨다? 학습할 수 있도록. 뭐함으로써? 관심을 집중하고요. 그리고 자극을 제공한다. 지각적인 체계를 발달시키는데, 그리고 네, 이러한 행동에 영향과 뭐, 네, 피딩은 뭐 정보를 제공한다, 키우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아무튼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자, 그다음. 자, 사람들은 그 인지 노동을 구분한다 이거죠. 자, 인지 노동,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업 알죠, 여러분, 분업. 분업은 뭐야? 신체적인 어떤 그 뭐를 노동을 이제 분리한 행위죠. 근데 여러분, 신체도 뭐하지만 우리가 그 친구에 따라서 분리하지만 뭐도 써요. 인지에다 가로 놓고 인지가 이제 정신이죠. 정신 노동도 뭐하더라? 분류하다 이거죠. 자, 이 문제 쉬우니까 좀 빨리 할게요. 자, 심리자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업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뭐도 인지적 노동도 분리하더라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도 않고도. 상상해봐라. 네가 특별한 저녁을 친구와 요리하고 있는데, 너는 요리를 잘하고요. 친구는 와인 전문가인데, 소믈리에 나왔다. 예, 물 소믈리에 우리 했죠. 자, 이웃이 제3자가 방문해서 너희 둘 다에게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새로 생긴 주류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와인이 열나 많고요. 기억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얼마나 열심히 너는 기억하려고 노력할까? 그쵸? 이웃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에 관해 이웃이 해야 될 무엇에 관한 말이죠. 아무튼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 좀 꼬이더라고요. 자, why bother 별표 쳐놓고요. why bother 뭐 성가시게 뭐하러 귀찮게 뭐하러 그래 이런 뜻이죠. 귀찮게 왜 하겠어? 자, 여러분, 친구 와인 전문가가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 와인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자, 그 정보는 아마도 뭐할수 있는데 옆에 있는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더잘 리테인드에다 붙였고, 리테인드가 기억된, 보유된 이런 뜻이에요. 그 정보가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더잘 기억될 수 있는데, why bother? 귀찮게 왜 하겠는가? why bother 외우세요. 이거 순서로 나오면 좋겠다 얘들아. why bother? 물음표 물음표 연달아 물음표 두 개. 자, 만약에 네가 친구가 곁에 없다면 너는 열심히 적어가면서 할지도 노력할 수 있다. 결국 근데 좋을 것이다. 좋은 와인이 뭐가 될 거라는 것은
저녁 식사에 좋은 와인이 뭐가 될지, 그쵸? 어떤 와인이 돼야 될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거죠.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와인을 좋은 와인을 곁들여 먹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노력하겠죠. 자, 그러나 너의 친구 와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얘가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신적인 업무가 들어왔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뭐 하더라? 분업하더라 이거죠. 야, 이 정보는 네가 해.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 넣기가 좀 까다롭죠? 예? 이 문장 넣기가 까다로우니까 여기 여러분 이 문장, 이 문장, 이 문장 넣기. 이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약간 순서로 외우세요. T, H, W, I,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던가. T, H, W, I, A,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34번. 자, 그 물리적인 그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조차도 뭐 농심이라 해볼게요, 농심. 어쩔 수 없이 이사진들과 투자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제 강요받는다 이거죠. Are forced, 강요받는다. 근원적인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회사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왜 회사가 영업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윤 창출이죠. 이윤 창출. 이해가?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능한 뭐 하도록? 야, 니네들의 동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병렬 구조죠. 최대한 많이 수집하도록 해. 그쵸?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정보를. 슈퍼마켓은 돈을 전부 버는 게 아니다. 프로듀스 100% 넣고 프로듀스는 농산물이에요, 여러분. 농산물. 그래서 이마트는요, 농산물이랑 제조된 물품, 공산품이죠, 공산품.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노런 거에 답이 좋고 이게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요즘 그 고3 모의고사에 이 문장 넣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문장 넣기. 이 문장 넣기. 노런 거가 이제 변화거든요. 변화. 그래서 예전과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처음 언급하기는 한데, 여러분, 이 문장도 넣기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내면은 좀 많이 낚일 것 같은. 자, 아무튼 슈퍼마켓이니까 데이로 받으면 되겠죠. 슈퍼마켓은, 너에게, 뭐, 포인트 카드 같은 걸 준다. 위드 위치 별표 쳐놓고, 위치는 무슨 단어 봤지, 얘들아? 앞단어 봤죠, 앞단어. 그쵸? 네? 그럼 위드는 뜻이 뭐야? 그 카드를 가지고죠. 그 카드를 가지고 그들은 슈퍼마켓은 추격할 수 있다. 너의 구매 행동들을. 그래서 쿠팡 같은 데에서 휴지 떨어질 때 되면 휴지 추천해 주거든요. 휴지 물티슈 사라고 이런 거 떨어질 때 맞춰서 나한테 할인해 줘요. 왜 쿠팡이 안 했을까? 나의 구매 행동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요? 네, 근데 슈퍼마켓은 카드 조사하죠. 슈퍼마켓들은 이러한 구매 행위를 또한 판매한다. 누구에게?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그래서 우리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거죠. 자, 마케팅 분석 회사는 기계의 그 러닝 머신, 이거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 절차를 처리해서 데이터를 짧게 쪼갠다 이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그 행동 정보를 대판다. 제조업자들에게. 그쵸? 예, 마케팅이 있는 통찰력 정보로서 이거죠. 그래서 좋은 정보로서 우리 정보 갖다 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뭐로? 분석 회사로 가고. 그쵸? 분석 회사가 또 어디로 와요? 공장, 제조 공장으로 가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판매되더라 이거죠. 데이터 기계 학습이, 그래서 커런시가 이제 통화인데 돈이 됐단 얘기예요. 돈. 얘가? 돈, 돈, 달러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이제 그 이렇게 커런시가 흐름, 조류 이런 거잖아. 그 통화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그쵸? 어떤 돈과 같은 게 되었다 이거죠. 자본주의에서 곧 정보와 AI가, 그쵸? 기계학습 AI입니다. AI 학습이 가치 있는 돈이 되었을 때 모든 기업의 당연한 그 경향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다. 왜? 데이터가 곧 뭐니까? 돈이니까. 여기 고객들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자면 뭐 컬렉트 데이터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 컬렉트 데이터. 여기서 문맥상 감시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능력이 되겠죠. 이해가? 왜냐하면 고객들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곧 고객 데이터가 돈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 윤리적인 논란. 자, 윤리는요, 옳고 그른 거 생각하면 돼요. 옳고 그름. 자, 그래서 많은 이그 관계자들은 과거까지 논쟁을 벌여왔다. 윤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래서 옳고 그른지를 논쟁을 벌여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그쵸? 막 애들한테 막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하는 게뭐 띠부띠부 씨도 조금은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빵 아이들을 상대로 좀 마케팅 벌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은 속기 쉽잖아요. 자, 이것은 심리학자들한테도 양립할 수 없는, 그쵸? 골칫거리, 그쵸? 근데 그 심리학자들은 의문을 받는다. 데이가 누구예요? 정답, 심리학자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광고업주를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런 심리학자들한테는 진짜 양심에 찔려. 문제죠. 잠깐 얘네들은 좀 약간 그 의문을 제기해. 과연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들이 뭐를 도와주는 것이 광고업주를 도와주는 것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 조종하도록. 아까 여러분 그 매니플레이팅 인투 나왔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 아까 나왔잖아요, 얘들아. 그 연령 차별주의에서 어린애들로 하여금 매니플레이팅 조종해서 뭐 하도록 프리 뭐를 제공하도록 프리 레이블 조종하도록. 그래서 매니플레이트 A into ING 나왔죠, 여러분? 예,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케터들로 하여금, 그쵸?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들이 광고에서 뭐한 적이 있었던, 본 적이 있었던 이거죠.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나오라고, 나 같으면 이거 내겠다, 얘들아. 자, 아이들이 본적 있는 제품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제품이 뭐된 거야? 광고되는 것을. 그쵸? 그래서 여기, 제품을, 앞으로 가고요. 이렇게 명주동으로 수식해 줬죠. 그래서, 광고되는, 그들이 본적 있는 광고되는 제품, 이렇게. 얘가? 광고업주들은 어드밋 투 아이엔지, 어드밋 아이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업주들은 인정해 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어드밴티지 오브 또, 이 테크 어드밴티지 오브 나왔네. 이거 악용하다라고 했죠? 그 동격에 대해 또 나왔네, 이거.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을 악용해 온 것을 인정했습니다. 뭐라는 사실 아이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쉽다고. 어? 쉽다는 사실이죠. 아이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쉽다는 사실. 뭐라고 느껴요?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느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적당한 올바른 제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패배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쉽다고. 그 사실을 악용해 왔다 이거죠. 자, 제품들이 인기가 있을 때더 많은 경쟁자들, 이거 없애세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거 없애세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자, 영리한 광고업주는요, 광고는 여기서 영리한에다 붙였고, 영리하다는 얘기는 영악한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악한, 교활한, 뭐 교활한이란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교활한 광고는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여겨질 거라고 또래 집단에 의해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그들이 광고되고 있는 대세의 띠부띠부씨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네? 결국 정서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놀면서, 여러분 플레잉 온에다 붙였고요. 플레이 온이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온이 있으면 뭐뭐에 끼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쉽게 얘네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갖고 놀듯이 영향을 끼치면서서 플레잉 온이에요. 이해가? 네, 그래서 그 인플루언스 뭐 이런 거안 쓰고요. 임팩트 온안 쓰고 플레잉 온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해보면 못 맞춰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부적절하다는 느낌, 뭐가 됐다는 느낌이야? 루저가 됐다는 느낌이죠? 이해가? 네, 나는 부적절하다는 이러한 느낌은 뭐에 왔다? 언급되어 왔다? 뭐 하는 것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아, 이 문장 어렵네요, 여러분. 쓰여, 기여하다 앞에다가 이게 원인이고요. contribute to 다음엔 결과 써요, 결과. 이해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야? 아이들로 하여금 광고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야? 나는 부적절한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패배자라고 느끼는구나. 이 감정이 써요. contribute to에다 붙였고, 그 결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결과 아이들이 즉각적인 만족과 믿음에 집착하게 만들더라 이거죠. 얘가요? 내가 패배자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는 뭐 하게 된다? 집착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to에다 붙였고, to가 contribute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도 써주는 것까지. 아, 이 문장도 내면은 1등급인데. 자, 물질적인 소유가 뭐하다는 믿음이에요? 중요하다는 믿음. 그래서 현질하게 된다 이거죠. 이거요? 띠부띠부씩 살려고 돈으로 사겠다. 뭐 아무튼 이러한 신념에 아이들이 집착하게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적절하다고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것은 주장되어 왔다. 그쵸? Have been suggested. 주장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뭔가 만족감과 믿고 물질적인 만능주의의 어떤 신념이 집착하게 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거죠. 이거요?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광고에 애들이 이러한 패배자 느낌이 들면 결국은 얘는 물건을 사야겠구나. 물건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러한 믿음에 고착화된다고요. 이해가요? 네.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얘들아. 네. 자, 몇 시, 잠깐만, 어디 갔지? 커스에다 붙였고, 커스가 여러분,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인과관계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든지 볼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나 뭐가 있다는 거야?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토론토 의대생들에 대한 연구는 결론지었다. 의대 대표들이 평균 2.5년 덜 살더라 이거죠. 그럼 뭐한 거야? 일찍 죽는 거죠? 평균 의대생보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면 우리는 어떤 관계로 해서요? 단명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죠, 여러분. 대표가 단명하는 게 아니라 대표는 어떤 성향이 있으니까?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근면한 성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책임 많이 질까? 많이 안 질까? 책임 많이 지죠? 예, 스트레스 많이 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대표가 돼서가 아니라 대표의 성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얘가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오답노트를 할때 우리는 정확하게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처음 봐서는 암시하는 것 같다. 의대생 학과장이 되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는 거. 자, 정말로 이것이 의미할까? 네가 어부이다음에 ing 쓰자. 아까 어둠이 ing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둠이 ing가 뭐였죠, 얘들아? 뭔 것을 인정하다 이 뜻이죠? 어둠이 ing. 자, 그 다음에 avoid ing. 이건 인정하다, 이건 피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비용이 들어서라도 at all cost에다 붙였고 어떤 비용이 들어서라도 반장이 되는 것을 피해야 될까? 그렇지 않을 거다. 단지 여러분 이 문장 별표 쳤어요, 6번. 그럼 because가 주어가 돼요, 여러분. because부터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 because부터 expendance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주어가 됐잖아요. 그럼 문장이 몇 문장 나왔어요, 얘들아? 한 문장 나왔지. 그럼 단수예요, 단수. 이렇게 단수 써야 되는데. 자, 학과장이 되는 것이 짧은 기대 수명과 correlating 써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가 써요. 저 because에다 붙였고 뭐뭐라는 이유는 이런 거죠. 뭐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비코즈가 여러분 주어가 되는 특이한 형태예요. 비코즈만 이러더라고 가끔씩. 그래서 학과장이라는 게 단명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단명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거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는 있잖아. 그쵸? 근데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라고?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죠. 자, 그래서 학과 대표가 된다는 것이 단명한다는 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가 의미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것이 인과관계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사실 임팩트 뭐 여기 아니니까 사실 얘기해 줘야죠. 자, 아마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자, 학과장이 의대 학과장이 되려는 종류 분류의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런 거죠. 성향이 뭐한 거야? 야망이 있고 네. 극단적으로. 자, 아마도 이와 같은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그에 상응하는 사교적 휴식 시간에 뭐가? lack, 뭐가? 부족이 있어요. 아까 contribute to 앞에가 뭐라고요? warning. contribute to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결과. 그래서 뒤에 뭐 써야 되는데 contribute 다음에 명사 쓴다고 했죠? 아까 동명사 나왔었죠. 자, 그러면 결국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휴식 시간의 부족. 얘가 이것이 기여했을 것 같다. 뭐에? 단명하는 것에 이렇게. 오케이? 레더된 대조용법이죠. 뭐뭐라기보다. 자, 그래서 학과장이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parser, 여러분 parser? parser에다 붙였고 써요. 그 자체로. 그 itself로 바꿨어도 되겠죠? 자, 학과장이 된다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휴식시간의 부족, 그리고 사교할 수 있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 결국은 뭐한 것 같다? 기여한 것 같다. 뭐에? 단명하는 것에. 그쵸? 로어니까 단명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정한 연구의 교훈은 우리는 좀 더 쉬어야 되고 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인생을 테이크오버에다 비추고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거죠. 렛이 무슨 동사? 사역동사, 목적동사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게요.